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LG전자 이제 관련된 뉴스는 로보스타가 더 맞습니다. 로보스타를 말씀해 주신 분은 틀린 게 아니고, 오늘 공략주가 로보로보지만은 그 로보스타, 로보티즈, 로보로보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초등생 유아용 교육용 로봇, 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. 왜냐면은 LG전자에서 여태까지 뭐 AI 로봇이다 출시했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정에 둘 수 있는 게, 사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로봇이 필요한 경우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? 가장 좋은 거는 반려견 아니면 청소할 때도 좋지만은 뭔가 이제 가장 뭐 획기적이다 싶으면 반려견이나 유아들을 위해서 두는 게 가장 좋고, 청소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많은데요.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로보로보면 또 해당되지가 않아요. 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일단은 LG전자에서는 지금 목숨을 좀 걸고 있죠. 왜냐하면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하면서까지 지금 로봇이랑 전장 이제 이런 데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, 이 LG전자가 사실 LG전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고 반도체도 생각을 하고 가전도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LG전자라고 하면 이제 가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면은 LG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또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로봇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게다가 이제 교육이나 발련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필수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. 이제 그런 데서는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. 로보로보 입장에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드리면은, 매수가는 이제 현재 가격입니다. 이제 5,500원 정도, 5,500원 정도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이제 6,000원 내외인데, 일단 5,900원에서 6,100원 정도, 그래도 사서 10%는 수익 내는 게 좋기 때문에 6,1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도 사실은 5,000원을 잡아야 되거든요.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야박한 면이 있어가지고 5,000원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조금 넉넉하게 두셔서 4,95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대신에 또 이제 보면요, 로보로보가 최근에 이게 지금 차트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8개월, 작년 8월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. 장기간 동안 횡보를 했고, 최근 들어서는 뭐 장기 이평선 위에서 단기 이평선들의 정별로 전환이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, 로보티즈, 로보스타 중에서 제가 굳이 로보로보로 고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, 사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로봇 관련돼서 뭐 악재가 하나 나와도 그 가장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안정성도 좀 생각을 한 종목이니까 관련된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